아까 실종이 너무 흔들었어. 아, 흔들어져 보이지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국내산 바지락국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. 미소 반찬인 데서 나왔고요. 행복한 만찬을 즐기시랍니다. 자, NC백화점 킴스클럽에서 2,500원이 정가인데 또 반값에 구입을 했고요. 저칼로리, 저지방, 저콜레스테롤, 국내 바지락을 사용하여 국물 맛이 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간편 가정식이고요. 그 다음에 바지락이 20% 1인분에서 2인분. 양은 한 저번에 된장찌개 먹었는데 막 국물 맛은 조금 달라. 다 좀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. 자, 500g에 60kcal, 5칼로리 상당히 낮은 편이죠. 즉석 스톰 레트로 제품 되어 있고, 냄비에다가 3분 끓이시거나 전자레인지에다가 데우시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.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, 자꾸 뭐 나트륨 작분 같은 거 보면 짜증나요 라고 하시는데,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많이 먹게 되면 잘 아셔야 또 국물이라도 한 모금씩 덜 드시고 설탕도 좀 덜 먹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영양성분은 나트륨은 뭐 살짝 높은 거 외에는 별건 없는 것 같고요. 자, 범아식품이라는 데서 제조한 제품이네요. 저번에는 된장찌개가 조금 약간 뭐 시래기국 같았는데 오늘은 좀 맑은 탕이네요. 맑은 탕인데 좀 이번엔 너무 없으니까 조금 성의가 없어 보여. 자, 하여튼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팔팔 끓여서 갖고 왔는데요. 예, 뭐 그냥 국물은 좀 많긴 하고 바지락도 많긴 한데 바지락은 지금 다 밑으로 빠진 것 같고요. 자, 국물부터 자 마셔보고. 향은 뭐 향은 약간 좀 묵국 같은 그런 느낌? 소고기 묵국 무가 좀 들어가 있어서. 시원하긴 한데 조금 시원하다가 좀 탁한 느낌 좀 들어서요. 완전히 시원한 정도까지는 아니다. 그래도 바지락 같은 거 넣고 끓였을 때 그 시원함 잘 느껴지고요. 자, 이렇게 바지락 깨진 거 하나 들어가 있는데 바지락도 먹어볼까요? 자, 여기다가 밥도 한 숟가락 했어. 이상하게 조개 같은 경우는 좀 밥 말아 먹기 좀 그렇죠. 뭐 묵국이나 다른 국 같은 뭐 미역국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밥 넣어서 푹푹 말아 먹으면 되는데 이건 조개를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아, 그 시원한 좀 덜 시원한 게 고추 맛이 아닌가 싶어서 이건 좀 여긴 좀 빨간색 고추가 들어간 것 같고요. 이럴 때는 청양고추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무가 아까 많이 보는데 다 뭉개진 것 같다. 자, 이렇게 무도 들어가 있어도 무까지 시원한 맛을 내주는 것 같은데 무가 좀 적다. 무도 뭐 그냥 적당한 정도인 것 같고요. 저번에 그 된장국 먹었을 때는 너무 그 건더기도 많고 좀 맛이 좀 기대했던 된장국하고 달라서 좀 그랬는데 이번에는 원하는 거랑 비싸긴 비슷한데 기왕이면 좀 오징어도 한두 개 좀 들어가고 예, 그러면 그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 정도로 왠지 좀 허전해 보여. 집에서 이런 거 끓이면 푸짐하게 하잖아요. 아니면 뭐 해물탕 먹거나 뭐 그럴 때 그래서 바짝 껍데기 조개밖에 안 보여. 자, 하여튼 뭐 그렇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. 뭐 바지락국을 비롯해서 해산물 같은 경우 모든 같은 경우에 그 대형마트는 잘 안 보이는데 뭐 식자재마트나 인터넷 쇼핑을 보시게 되면요 해물 모둠이라고 있거든요. 그런 거 사시게 되면 이 저기 뭐 오징어, 새우 등등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판매하는데 그런 거 뭐 라면이나 이렇게 찌개에다 넣어서 드셔도 이게 시원하게 드실 수 있더라고요. 예, 뭐 저 스파게티 같은 거 해드실 때도 좋고요. 자, 바지락만 먹기도 바쁘네. 하여튼 뭐 그런 제품으로 킴스클럽에서 1,500원 정도 구입했는데 뭐 다른 마트에서도 비슷한 제품들이 있겠죠. 예, 그런 제품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시원하고 개운한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그러니까.